자, 이제 그 should 동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should에 대한 양념시 should도 있잖아요. should가 무슨 뜻이지? should should 아 should를 배운 적이 없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should 좀 해야만 한다. 아저씨요. 양념씨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도 이제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선생님이 계획했던 수업이. 자, 그래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어떻게 노니라는 거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차근차근 그럼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보세요? 이제 그것도 이제 혼자 할수 있어야 돼. 누가 나부터 만든다는 거 가르쳐 줘.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죠. 누가다. 훌륭하게 잘 만들었고, 세 가지 중에서 뭐? 그렇죠. 하다시죠. 그렇죠. Very good. 자, 그러면, 나의 여동생, 첫 단계.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노니?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does가 나왔을까요? 그렇죠. Do they play의 규칙이에요. Do they play? 됐습니까?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럼 문장 완성.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죠.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자, 여기서 그 예, 안녕하세요. 안만기르바짜의 위력이 보입니다. 이긴게 대인 거죠. How do they play? 됐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그들이 즐겁게 논다였어요. 그들이 즐겁게 논다. 됐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신나게 재미있게 즐겁게 놀아요. They play. 그렇지. Joyfully. They play joyfully. 라는 거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조금 기억난다. 그렇죠. 497문장에 했는데 그렇지. 오케이, 계속해서 나의 형이 어디에서 노니라는 거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차근차근. 그러면 누가 나부터 만들어 주세요. My brother play. 그렇죠, plays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죠. 두 번째 그거. 그다음 does 들어있고. 그럼 첫 단계 나의 형이 놉니까? 그렇죠. Does my brother play?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does my brother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Okay, where does he play를 한 거죠. Where does he play?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는 그 공원에서 논다라는 대답이었죠. 그가 그 공원에서 놀아요. 왜? 네. He plays. Where에 대한 대답? 그렇죠. At the park. 그렇습니다. He plays at the park. 공원에서 놀던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아이고. 우연이네. 나 셔플 걸었는데. 예, 너는 숙제를 하는 중이니 누가 얘는 선생님이 일부러 안 잘라놨어요. 누가 문장에게 6가지 질문을 하고 자를 수 있다 했어. 누가라는 질문. 그 다음에 얘는 뭐.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새토막이 납니다. 그러면 누가다부터 만들 차근차근 갑시다. 누가다부터 만들면 그렇지. You are. 자, 여기 하는 중이란 말은 하다라는 말에다가 뭔 짓을 해서 하는 중인으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럼 하다가 뭐죠? 그렇죠. 에? 하단데 두잉이겠냐? 두죠. 그럼 하는 중인. 두잉. 그럼 너는 하는 중이다. You are doing. 됐습니까? 숙제가 영어로 뭐죠? 그렇죠. 그럼 너는 하는 중이니? 너는 하는 중이다 만들었어. 너는 하는 그렇죠. Are you doing 문장 완성? 그렇죠. Are you doing homework? Are you doing homework? 이렇게 물어봤더니 숙제를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대답한다? 그렇죠. Yes, I am. 해도 되고. Yes, I'm doing homework.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면. 그렇죠. No, I'm not. 그래서 비동사 들어있는 규칙대로 움직였어요. You are를 are you 해서 묻는 말 맞고 하고 있을까요? I am 하고 안 하고 있으면 I am not 이렇게 한다라는 거 비동사의 규칙에서 좀 살펴봤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우리는 점심 먹는다네요. 됐습니까? 간단한 문장이네요. 오케이, 바로 갈 수밖에 없네. 얘는 묻는 문장이 아니니까. 그래서 we eat. 그렇죠. 이거 하다시 초창기라서 선생님이 이걸 다 알려놨어요. 이제 없애버릴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간단한 문장, we eat lunch였습니다.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 We eat lunch. 이거 가지고도 놀수 있어요. 오케이. 어떻게, 우리가 점심 먹지 않는다는. 그렇지. 그렇죠. 이게 하다시니까, 하다시 속에 선생님이 두 덫에 있다는 얘기를 왜 그렇게 했냐. 제발, 나 집어넣는 거하고 묻는 것 좀. 없던 게, 그렇죠. 없던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비동사나 양념씨는 공통점이 있어. 없던 게 나타나진 않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you are hungry. 이거 가지고 놀아보면, 너는 배고프지 않다는 you are not hungry. 뭐가 나타나진 않죠, 새롭게. 그렇죠? 너는 수영할 수 있다. Can swim. 그러면 넌 수영할 수 없다. You to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니? 근데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하다시 들어있을 때 하다시. 갑자기 어떤 게툭 튀어나오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분들 한석달 전, 두달전거 동영상 보여주면 너는 점심 먹지 않는다 만들려고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다니까. 분명히 먹는다는 위이시였는데 먹지 않는다니까 we are not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배운 거예요. 여기 들어 선생님이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단어가 무슨 씨인지를 굳이 생각 안 해도 돼. 지금까지 책상이 이름씨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 있어요? 그렇죠. 행복하니 어떤 씨인지 생각하면서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 이게 행복하니 어떤 씨라고 생각해 본적 있어요? 행복하면 그냥 행복하니죠. 달리다가 하다시라고 생각하면서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영어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다르니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의 목표는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를 할때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cared라는 단어가 있어. scared. 이거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겁먹었다. 이걸 가지고 나는 겁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I am.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어떤 시라는 거 이제 지우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넌 겁먹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Do you scared가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 배운 거예요. Scared 그게 다뭐 때문에 scared가 그런 뜻이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은 선생님이니 뭐 이거 바로 가면 될것 같은데. 네. 자, 차근차근 가야 될것 같아요. 그들은 선생님들이다. 자, 이거 보입니까? 이거. 이다, 있다라는 뜻을 가진 애가 누구더라? 그렇지. 그러면 이 표현은 세 가지 중에서 뭐? They면 선생님 한 명이야, 여러 명이야? 이런 거안 지키면 안 된다고요. 그는 선생님이다. 예, 이름씨 쓸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영어에서.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는 선생님이다. 그들은 선생님이다. 선생님이다라는 말이 달라져요.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영어에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게 다르다고. 지금 한숨 나오죠? 그렇죠? 뭐 지인이 언니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그리고 나중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 언니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어려운지 쉬운지. 자, 뭐 지우 자전거 탈줄 알아? 당연히 탈줄 알죠. 지우가 3살 때도 자전거 탈줄 알았지? 그렇죠. 3살 때 걸어 다녔지. 자전거도 못 탔지, 그치? 그때는 자전거를 못 탔는데, 지금은 뭐, 당연히 잘 탄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아, 짜증나.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죠. 근데 어차피 해야 될 거고요. 자전거 타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선생님이 누리니? Are they teachers? 그렇죠. 그럼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해줘야 되겠죠. Are they teachers? 그래, 선생님들이 맞다면 갑자기 또 물어봅니까? Are they? 아무리 들어봐도 묻는. Yes. 왜 묻습니까? Yes, are they? 그래, 그들은 이니? 이럽니까? 아니라면 No. No. They ar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들은 가을에 떨어집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바로 가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They fall in the fall. 그래서, 무슨 시, 하다 시. 됐습니까? 그러면, in the fall이 가을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뭐 대신 왔었는지 기억나요? The leaves 대신 왔었죠. 그래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는지 물어보는 것도 했었죠.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집니까? When okay. 자, 이거 무슨 시 들어있는 문장입니까? 그런데 왜 비동사가 튀어나옵니까? 이 말이죠. 얘가 떨어지다면, 선생님 이 얘기 또 할까요? 떨어지다면 무슨 시고 안에 뭐 들어있다 이 얘기 또 할까요? 그 얘기를 왜 계속 할까요? 어? 그래서 in the fall, 가을에 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When? Do the 그렇죠. When do the leaves fall이죠. 하다시의 규칙은 하다시의 규칙을 따라줘야죠. When do the leaves fall이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는지 묻고 답해볼까요? When do the leaves fall in fall?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가지고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그것들은 가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는? 않습니다. 그것들이 가을에 또 안 떨어져요. They don't fall in. 뭐 이건 변함이 없는데요. 오케이, 선생님 지금 방금 전에 이 문장에 뭐 집어넣으라고, 나 집어넣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do하고 not이 합쳐서 don't, 그게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의 공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1분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어디로 가니? 라는 표현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차근차근. 그럼 누가 나부터 만들어주세요? 그것은 어디로 갈까? 그것은 간다. 그렇죠. It go. It go야? It goes야? It goes. 당연히 it goes죠. 하다시고 he, she, it이 하다시를 갖고 있으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다? does. 그럼 이제 그것은 가니? Does it go? 문장 완성.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Where does it go? 그랬더니 그것은 달로 가요. 또 it. 또 더 학교로 to school. 달로, to the moon. to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어디 어디로 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대로, where does it go? 했더니, it goes. 그럼 그것은 달로 가지 않는다는 뭐예요? 그것은 달로 가지 않는다. It goes.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하다시 문장들의 공통된 규칙들이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녀가 어디에 있니? 바로 갈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차근차근. 그러면 누가? 그녀가. 어디에? 어디에. 뭐하니? 있니? 누가 나부터 만들어 볼까요? She is. 그렇죠? 그럼 그녀가 있니? 그녀가 어디 있니?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습니까? Where is she가? Where is she? 그랬더니 그녀가 베드룸에 있습니다. 침실에 있어요. 예. She is in the.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아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녀가 거기 가지 않는다. 바로 가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She doesn't go there. 오늘은 지우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까? 자, 근데 그들은 선생님들이니가 뭐였더라? 스. 됐습니까? 예, 선생님이 오늘은 그런 부분들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